네,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참 의미 있는 1승이네요. 네. 자, 4강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진 것은 물론이고요. 방금 이 승리로 역대 온게임네 스타리그 전적이 승률 50%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6승 6패. 그러네요. 자, 김정민 선수. 온게임네 스타리그에서 8강 넘어오면서 이번 시즌을 계기로 해서 한 경기 한 경기 쌓아가면서 뭐랄까요, 이 경륜이 붙는데요, 김정민 선수.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김정민 선수가 뭐 쭉쭉 이 연승가도를 달리거나 하는 예, 이런 모습이 아니기는 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예, 중간에 한 번씩 지고 예, 또 이기고 뭐 어떻게 좀 어렵사리 좀 진출하고 이러면서 슬슬 올라간 선수들이 최종적으로 좋을 결과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네. 자, 이 방금 이 경기에서는요. 안영모 선수가 경기 초반 뭐 구도로 봤을 때는 그게 썩 나쁘지 않은 구도였는데 좀 무모한 저글링 공격이 화를 불렀어요. 네, 초반 구드런 저글링에서 어느 정도 타격을 충분히 줬거든요. 네. 자원 채취 면에서 그런 면에서 줬는데 그 이후에 저글링을 모두 그냥 무리하게 소모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역용해서 김정민 선수가 정확한 타이밍을 노렸다는 거 너무나도 잘해준 플레이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정민 선수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A조는 조금 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홍진호 선수는 박정석 선수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가 생겼는데요. 예. 괜히 박정석 선수에게 졌다가 예, 세 명이 그 재경기 펼쳤는데 홍진호 선수가 그 중에서 2패를 하게 되면 탈락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자, 예. 박정석 선수에게 패한다면은 4강 진출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지난 시즌에 정유석 선수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먼저 2승 따내고 예. 그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A조의 4강 진출자는요. 김정민, 박정석, 홍진호 이 세 선수 중에 두 선수로 결정이 나겠습니다. 자, 이제 B조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조의 경기 지금부터 보내드릴 이 경기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김동수 선수와 김대건 선수의 대결인데요.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벌처를 조합을 해줘야죠. 초반에 프로보 피해가 어떤 그 질럿을 바로갈 수도 없을 정도의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임요환 선수와 김동수 선수의 지난주 빅게임이었는데요. 멋지지. 역시 김동수 선수 대단한 집중력 보여주었습니다만 아쉬운 1패, 1승 1패로 2번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가림터 김동수 선수 종족은 틀리지만 그 테란의 임유한 선수와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면 그리고 컨트롤하는 면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예,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죠. 네, 김동수 선수 농사꾼 질럿 이렇게 되면 세르게미 선수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자, 이것이 자, 앞서 여러분 말씀 드릴 때 전해드렸던 그 논란이 있었던 경기. 그러나 김대건 선수 프로토스를 상대로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네, 메카니 테란 프로토스 상대로의 실력은 아직도 녹슬지 않았다는 걸 잘 보여줬고요. 벌처를 통한 그의 게릴라 전술은 정말로 뛰어나다는 예, 그런 평을 받을 만합니다. 네. 아, 김동수 선수 입장에서는 난 이제 테란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할 법하네요. 지난주에 임요환 선수와의 경기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또 김대건 선수와의 경기. 그러나 지난주에 그 임요환 선수와 겪었던 테란전이 오늘 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도움이 되겠고요. 그 김동수 선수가 그 자신의 페인을 스스로 분석을 해봤더니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예, 임요환 선수가 대단히 약한 타이밍이 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아주 강력하게 푸시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거다 이러면서 그 좀 후회를 좀 했었는데 예, 보다 정교하게 타이밍을 잡는 플레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김대건 선수는 임요환 선수에게 패배, 세르게이 선수에게 승리. 이 김동수 선수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1승 그렇죠. 1패. 이 경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조 1위 4강 진출자 임요환 선수로 결정된 상황에서 이 두 선수의 경기 이 한 판으로 4강 진출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네, 나머지 한 명은 떨어지죠. 야, 좀 혹독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자, 이 두 선수가 경기를 치른 맵은 사일런트 볼텍스입니다. 맵 함께 보시죠. 네, 예, 뭐 사일런트 볼텍스에서 그 테란이 프로토스에게 이제 2연패로 예, 정유석 선수가 한번 치고 임현 선수가 한번 치고 막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테란 완전 잡는 맵 아니냐? 대프로토스 상대로 말이죠. 예, 이런 얘기가 막 나왔는데
김대건 선수가 그 다른 선수도 아닌 그 기욤 패트리 선수를 예, 2연파함으로써 예, 그러한 그 예상들을 일축을 시켰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기욤 패트리 선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물량 프로토스라고 할 수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통의 어떤 이 파워풀한 물량 프로토스를 구사하는 선수를 김대건 선수가 꺾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이 맵은 어떤 그 메카닉 테란이 프로토스를 상대하기에 극단적으로 암울한 맵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다. 예, 이런 소리가 또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상대방 김동수 선수가 물량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워낙에 그 여우스러운 이런 프로토스라 가지고 글쎄요. 뭐 김동수 선수하고 김대건 선수가 어떤 대등한 경기만 펼치기만 해도 맵의 밸런스는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하필이면 이 중요한 대목에 이 맵에서 프로토스와 테란 그것도 테란에게 강하다는 김동수 선수 그렇죠, 예. 프로토스에게 강하다는 김대건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네요. 이게 참 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말이죠. 근데 김동수 선수에게 물어봤더니 그 테란이 이제는 지겹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아마도 테란 상대로 너무나도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대회 지금 예, 이번 경기조차도 예, 치가 떨릴 정도로 싫다고 하더군요. 네. 자, 이 김동수 선수 여우스러운 플레이를 많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경기 전에 김동수 선수를 잠깐 만나봤더니 약간 볼멘 소리로 네. 제가 왜 여우예요? 차라리 곰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김동수 선수의 외모가 아니라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참이 지능적이고 참 머리를 많이 쓰는 플레이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여우의 어떤 그 지능이랄까요? 그 여우의 어떤 꾀 이거에 또 비견되는 그 동물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너구리라고 하죠, 너구리. 자, 김동수 선수, 바로 말이죠. 김정민 선수와의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보여줘왔던 패턴을 완전히 180도 뒤집으면서 그렇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승리를 따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기에 김정민 선수와의 경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뒤로 테란이 김동수 선수를 상대할 때 이제는 갈피를 잡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예. 평소에 김동수 선수의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김정민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예. 그런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이런 점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김동수 선수가 예, 본인은 예, 자신은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일지 몰라도 그 여우스럽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야말로 어택당 프로토스라는 어떤 전략 패턴이 나올 법한 맵은 사일런트 볼텍스나 인큐버스 같은 맵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맵에서 그런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략적으로 하죠. 네. 그러니까 바로 전략이고 그게 바로 여우스러운 짓이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김대건 선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뭐 프로토스가 힘싸움 그냥 일감으로 탁 하겠거니 싶은 사일런트 볼텍스에서 또 김동 선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김대건 선수가 가지는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까. 김대건 선수가 굉장히 메카닉 테란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정통 교과서 막 이랬는데 김동수 선수에게는 평소에 좀 약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김동수 선수가 머리를 쓰는 전략을 쓰는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네. 예. 그런데 또 이 김대건 선수가 프로토스에게는 워낙에 자신감이 있는 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건 네. 그렇죠. 예. 자, 김대건 선수의 빠른 타이밍에 벌쳐. 사실 그 김동수 선수가 지난주에도 임요환 선수의 빠른 타이밍 벌쳐 때문에 그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예, 인큐버스 같은 경우도 어떤 개방형 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일런트 볼텍스는 정말 운동장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김대건 선수의 그 속도 업그레이드된 벌처의 활용도는 그만큼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김동수 선수와 김대건 선수의 대결. 아무래도 김대건 선수는 경기 초반 쪽으로 승부수를 가지고 가려고 하겠죠. 예. 김동수 선수는 중반 이후로 승부를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김대건 선수가 이 사일런트 볼텍스에서 기욤 패트리 선수를 물리칠 때 해법 보여줬던 해법 같은 게 기욤 패트리 선수가 멀티를 가져가느냐. 병력으로 가느냐 이런 거를 정찰을 통해서 대충 어떤 예, 역관계 같은 걸 이렇게 본 다음에 아주 진짜 마치 맵핵과도 같은 절묘한 타이밍에 꼭 조여요. 딱 조이는데 아니 그 얼음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고 미사일 터를 못 찌는데 어떻게 조이느냐. 근데 이렇게 조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욤 패트리 선수의 입구 내려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얼음 땅에다가 이렇게 조이면서 마인 깔아놓고 탱크들을 드문드문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놓고 컴셉 스테이션 두 개 딱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다크 템플러나 셔틀 드랍 게릴라 같은 거를
예, 그렇게 잘 배치되어 있는 병력들로 다 막더라고요. 그리고 예. 프로토스가 둘러싸는 플레이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 입구가 조여졌으니까. 그렇죠. 입구 예. 조여질 때 어떤 그 프로토스 입장에서 더군다나 김동수 선수 같은 경우 셔틀 굉장히 잘 쓰거든요. 미사일 터렛을 건설했다는 것은 옵저버 견제뿐만이 아니고 디텍팅 기능 그리고 어떤 셔틀 견제도 사용 유용한데 김대원 선수 같은 경우 어떤 벌처를 활용해서라도 그 셔틀 견제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참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자, 지금 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선수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김동수 선수는 프리치 헬베 온게임 레스타리그 지난해 우승을 차지하고도 그 뒤에 왕주왕전이 있었기 때문에 올 첫 시즌 이 한빛소프트페 온게임 레스타리그 본선에 올라오지 못했었던 선수군요. 김대건 선수는 6수 만에 지금 본선에 진출해 있는 선수거든요. 처음이죠. 야, 정말 마음 같아서는 두 선수 모두 다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자, 이 두 선수 지금 마우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마우스 드라이버를 깔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 선수와 김대건 선수의 경기 조금 그 지체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사일런트 볼텍스에서 펼쳐진 김동 선수와 김대건 선수의 대결. 아, 과연 승리의 여신은 어떤 선수 편으로 미소를 지어주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A조에서는 지금 김정민, 홍진호, 박정석 세 선수 중에 두 선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B조는 비교적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임요환 선수가 조 1위 그리고 지금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조 2위로 4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4강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4강에 올라가서 4강전 준결승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맞붙게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늘려 그런데 이 A조의 그 경기 시작 전에 선수를 만나보니까 홍진호 선수는 웬만하면 임요환 선수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임요환 선수와 뭐 한 번 싸워봤던지 한 두 번 정도 싸워봤는데 한 번 이겼다 뭐 이런 선수를 제외하고요. 임요환 선수와 뭐 최소한 세 번 이상 한 대여섯 번 정도 싸운 적치고는 예, 적으로서는 홍진호 선수가 그나마 예,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임요환 선수와 3판 양승보다는 5판 3승의 어떤 긴 호흡에서 승부를 해보고 싶겠죠. 네. 자, 준비가 됐습니다. 프로토스의 길이나 김동수 선수, 메카닉 테란의 고수 김대건 선수, 뭐랄까요? 모두 다 자신이 다루는 종족에 있어서 일가를 이룬 두 선수가 스카이베 온게임 레스타리그의 그렇죠. 4강으로 가는 티켓 놓고 격돌을 펼치게 됩니다. 사일런트 볼텍스에서 펼쳐지는 두 선수의 대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스카이베 온게임 레스타리그 자 4강에 또 하나의 자리가 지금 이 경기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가림토 김동수 선수 대단히 지능적인 플레이 전략가 김동수 선수가 경기에 나섭니다. 승리를 거두면 4강입니다. 자 잊혀진 캐런의 영웅 김대건 선수 이번 스카이베 온게임 레스타리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합니다. 여기서 또 승리를 거두면 자 세인트 이글이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그렇죠.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김동수냐 김대건이냐 사일런트 볼텍스에서 펼쳐지는 두 선수의 대결 여러분 박수와 환호를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김동수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김동수 선수의 진영 5시. 자, 양 선수의 진영이 가장 먼 거리인데요. 김대건 선수의 진영 11시. 테란. 이 두 선수는 4강 진출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상대 종족별로 뭐 예를 들어서 김동수 선수가 푸토데푸토가 조금 약하다는 면 그리고 김대건 선수가 저그 상대로 약하다는 면을 제외하고 상대 종족별로의 어떤 그 최고의 에이스들이 붙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자, 맵을 보면서 이 양 선수의 진영에 갖는 의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뭐 이렇게 멀고요. 이렇게 멀면은 어떤 이 맵에서 그 이 맵이기 때문에 테란이 프로토스에게 죽어나는 게 아니라 멀기 때문에, 예,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이 분석을 하는 프로게이머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멀 때 그러면은 테란이 프로토스 절대 못 이기느냐? 김대건 선수는 이겼지 않습니까? 기업 배틀 선수를 예, 이 지역을 딱 조여놓고요. 이 지역을 조여놓고. 어차피 프로토스가 여기하고 앞마당까지만 딱 먹고 하면은 테란이 본진의 앞마당까지 딱 먹고 예, 서로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는 어떤 중앙 지역이 갖는 핸디캡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테란이 이긴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사실 이곳 이곳 뭐 이곳 해가지고 멀티를 한 군데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여놓고 이 거리는 멀되 그 예. 두 번째 멀티를 치러 가는 그 거리는 예, 테란에게 어느 정도 최적화되어 있는 거리다 이거죠. 예. 그거를 김대건 선수가 경기에서 사실 한번 보여줬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건.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테란이 초반에 프로토스 입구를 조였을 경우에는 프로토스가 뚫을 공산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큽니다만은 중후반에 입구 조이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뚫기가 예.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또 이 프로토스가 뭐 이런 것이 그 또 기욤 패트리 선수의 어떤 두 번에 걸친 패배의 어떤 요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 게요. 예, 사일런트 볼텍스 맵은 뭐 무조건 어떤 물량 토스함은 테란한테 질 수가 없어. 라는 식의 어떤 뻔한 발상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러한 식의 발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토스가 플레이할 줄을 김대건 선수가 뻔히 알고 있으니까 네? 정확한 타이밍에 조이기가 된 거예요. 두 선수의 기용기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우리 예, 전문가와 시청자들은 과연 이 두 선수의 대결 어떻게 예상을 했을까요? 아, 김동수 선수 쪽에 승리를 점쳤는데요. 네, 김대건 선수가 이번 대회에 부활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김동수 선수의 어떤 그 16강 플레이나 봤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네, 예, 아주 이 강력한 강렬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도 있겠고 김대건 선수는 대 프로토스 전만큼은 진짜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되. 예, 뭐 이 경기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좀 무관하지만 걔 저그전에서 좀 예, 신통찮은 모습을 자꾸 보여줘갖고 뭐랄까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예,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쳤는 모양이네요. 자, 그런데 김대건 선수가 이번 시즌 본선에 올라올 때 예선 세 경기를 모두 저그하고 치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예선에서 만났던 저그 유저들이 그렇다고. 만만한 상대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변성철 선수, 김동우 선수였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묘하게도 말이죠. 본선에서는 썩 좋지 않습니다. 김대건 선수. 프로토스 상대로는 전승이에요. 예, 네. 4승 0패인데. 5승 4패 지금까지의 전적. 지금 김동수 선수. 야, 저거는 너무 대담하네요. 글쎄요, 상대 테란이 뭐 원팩토리 이후나 대각선에 거리기 때문에 더블 커맨드를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저 더블 커맨드가 완성되어서 날아오는 타이밍까지 김동수 선수는 제 맞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생산된 드래곤들을 저 지역에 딱 보낼 때 예, 드래곤이 한 2억이 있을 때 거기서 그 셔틀이 나오면은 바로 실어서 본진에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 지역에 드래곤들이 조금 모여 있게 되면은 어떤 더블 커맨드의 타이밍을 굉장히 어떤 저지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계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김동수 선수 오늘 또 한 번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글쎄요. 뭐죠 이건? 로보틱 서포트 메이 이번 쪽을 급습을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김동수 선수. 예 그러나. 자 그러면서 지금 셔틀 만들고 있겠죠. 자 드래곤으로 앞쪽을 공격을 하면. 김대건 선수는 입구를 꽁꽁 막고 탱크로 맞설 것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자, 병력이 앞쪽으로 나와 있을 때 셔틀에 리버 태워서 뒤쪽으로 SCV를 노리겠다. 예, 사실상 그 더블 커맨드 상대로 리버는 상당히 좋은 전술이거든요. 더군다나 테란이 몰랐을 경우 정말 위협적인데 예. 지금 문제는 커맨드 센터를 띄워서 내려보내고 SCV를 네. 보내면 들키죠. 아, 그러나 지금 예, 쉽사리 커맨 센터를 내리기가 좀 뭐하죠. 그렇죠. 예. 탱크가 먼저 전진을 한 다음에 센터가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드래곤 내려서 탱크 공격. 다시 드래곤 태웠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또 저 가까운 지역에 지금 그 로보틱스 그 퍼실러티가 있기 때문에
리버가 나오자마자 바로 드랍이 가능해요. 그렇죠. 자, 셔틀. 네, 리버 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아, 아직, 예, 네, 생산 안 됐나요? 리버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드래곤 태워서. 예, 네, 리버 나올 것 같은데요, 곧. 자, 오쩌버토리까지 여기 짓는데요. 자, 리버 나왔습니다. 리버 태우고요. 예, 아. 지금 김대건 선수도 당황했어요, 지금. 예.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표정이죠. 지금 김동수 지금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겠는데요. 더군다나 리버 컨트롤이 너무 뛰어나요. 김동수 선수. 자, 드래곤 내려놓고요. 리버 공격. 아, 지금 스캐럽이. 예, 바보 스캐럽이 한 발 나갔네요. 네, 자, SCB 달럭. 어! 리버를 아, 예. 이겼죠 지금 김동수 예, 선수. SCB로 리버를 예, 없앴네요. 지금 김대건 선수가 일꾼 피해를 거의 예, 안 받았어요, 지금. 예, 한 뭐 일꾼 잃어봤자 한 2억이 정도밖에 안 잃은 것 같거든요, 지금. 자, 리버를 또 하나 생산하고 있는 것 같죠? 벌처와 탱크. 자, 리버 또 나왔습니다. 리버 다시 태우고요. 이 건물 다 잃어도 좋다죠, 지금 김동수 선수. 자, 리버 다시 태우고. 그렇죠. 리버로서 지금 승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김동수 선수. 예, 예. 지금은 예, 저런 병력들 상대할 때가 아니라 SCB를 잡아줘야죠. 자, 리버 또 아, 내릴게요. 예. 아, 리버 컨트롤. 자. 예. 예, 어쨌든 김동수 선수는 리버를 통해서 끝을 본다기보다는 어떤 게릴라 전술을 펼쳐서 타격을 주고 자신은 확장을 하고 이후에 게이트웨이 늘려서 물량 공세 펼쳐낸다는 얘기죠. 예, 지금. 그리고 어쨌거나 그 더블 커맨드 좀 못 돌리지 않습니까? 다시 리버 태우고요. 그 커맨드 센터만 지어둔 상황이지 센터 두 개의 센터가 지금 돌아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리버 또 아... 가까이 다시 태우고요. 아, 김대건 선 예, 김대건 선수가 와 아, 예. 자, 김대건 아... 선수 지금 위기예요. 예, 괴롭죠 상당히. 예. 퉁퉁포로 잡자니 사거리가 안 되고. 예, 그렇다고 시즈 모드를 하자니 그 위에 내리고 지금 컨트롤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냥 뭐 예, 셔틀하고 리버 한 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컨트롤 해주는 것 같으면 어떤 형태로도 좀 막을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또 드래곤들이 오면서 또 신경 쓰이게 만들고 귀찮잖아요, 굉장히. 야. 여기저기 다 신경 쓸래니 말이죠. 공격 SCB 아, 예, 터레이시 파괴된 거였죠. 터레 파괴되고요. 자, 터레센터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김대건 선수. 리버 한 기가 또 나왔거든요. 아, 힘드네요, 김대건 선수. 그렇죠, 예. 바로 그거죠, 예. 김대건 선수는 기욤 패트리 선수가 김대건 선수 자신에게 패할 때의 어떤 그 원인과 종종만 바뀌었지 거의 똑같은 원인으로 패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패한다는 말이죠. 그 이 맵에서 프로토스는 뭐 당연히 예, 물량전 하겠지. 예, 이런 생각에 허를 찌르는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은. 자, 드래곤 또 와서 공격이요. 숨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숫자의 유닛들이 아닌데요.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자, 상당히 난감한 상태 김대건 선수입니다. 예, 이거는 예, 좀 힘드네요 지금 상황이. 자, 다시 셔틀 움직이죠. 탱크 못 뽑아내고 있습니다. 아, 리버가 두 기. 예, 탱크 나오자마자 파괴되죠 이럼. 네, 자, 탱크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리버 태우고요. 아, 예, CG 모드 하니까 또 예, 재빨리 태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요. 아, 예, CG 탱크 사거리에 지금 안 닿는 곳에 내리려고 했는데 닿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지금 뭐 원팩 더블의 앞마당 지역을 견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확이죠 지금. 예, 그러면서 프로토스는 예, 더블 넥서스가 늦어지긴 늦어졌으되 테란보다는 훨씬 빨라진. 예, 결과적으로는. 야, 이 참. 어떤 이 맵을 놓고 예 경기 패턴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김동수 선수 완전히 어떤 상식과는 상반되는 아하.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탱크 견제. 자, 리버. 예, 이거 천하의 김대건이라도 쉽지 않겠네요. 아, 탱크도 파괴되고요. 예, 리버는 두 기 다 살아있는 상태고요 지금. 네. 리버 아케드 정말로 잘해주네요 김동수 선수. 아, 리버 컨트롤 정말. 예, 탱크 나오자마자 파괴되는 거죠. 김대건 선수, 자, 아마 프로게임을 시작한 이래 이렇게까지 난감한 경우는 처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투팩토리를 갔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맞겠지만 원팩 더블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아, 예. SCB 김대건 선수 지금 차마 손이
진짜로 안 갈 뿐이에요.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예,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아, 드라이브온이 지금 커맨센터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공격하는 김동수 SCB로 이것을 안간힘을 쓰면서 수비를 하고 있는. 아, 그럼 탱크 파괴되고요.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중요한 거는 리버가 추가되는 팩토리에서 나오니 나오자마자 파괴되죠. 자, 그러나 김동수 선수의 진영은 지금 아무런 피해 없이 계속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대건 선수의 정말 난감한 표정. 야, 이거 뭐 김동수 선수가 뭐 그 여우라는 표현이 좀 싫다. 내가 왜 여우냐? 뭐 차라리 곰이 낫다 그러는데 이런 곰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우가 아니고 구미호네요. 구미호네요, 구미호. 네, 예. 계속 밀어붙이는 김동수 선수. 자, 정말 처절한 수비. 김대건 선수 SCB. 예. 야, 탱크 나오자마자 파괴되고요. 채팅! 김대건! 정말 김동수 선수의 예상치 못했던 상식을 뒤엎는 전략에 메카닉 테란의 왕자. 아, 김대건 선수가 GG를 선언하고 마는군요. 야. 김동수! 네, 맞습니다, 진짜. 김동수! 자, 풀첼베 올림픽 넷스타 리그 이후에 두 번째 4강 진출입니다!